말을 엄청 열심히 분석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더 있으면 아빠도 재밌어질 것 같아요. 아~ 한빈이는 은유지 따라하고 신영 씨는 예. 박준규 씨 따라 하려고 하고. 그 제가 저 박준규 씨 하는 방송을 열심히 모니터를 해봤더니 네. 특유의 네. 그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연세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능글능글함이 있어요. 노련한 네. 거. 근데 그거는 아빠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지. 기분 나빠하시는데 지금? 지금 아빠가 너무 어려요. 솔직히 기분도 안 나쁘고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저는 그걸 뭐 분석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빈 군이 예. 방송을 이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어린 시절에 자기 추억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나오시면 되지. 그걸 예. 갖다 무슨 목숨을 걸고 모니터를 하고 야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그렇게 오, 되면 편해. 방송이 순수해지지가 않아요. 아니, 다른 주니어랑 비교해서 그 불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저기요. 저희들 볼 때는 한빈이 그 모습이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그 더 이상 뭐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애들이 좋으니까. 언니처럼 네. 다 날뛰면 이 방송이 안 돼요. 캐릭터가 저렇고 그렇죠. 또 한빈 군처럼 저렇게 점잖한 캐릭터도 있고 진솔하잖아요. 그렇죠. 진솔한 살아있는 일 더 이상 시키지 말까요? 하지 마요. 한빈 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죠? 네. 그거 봐요. 한빈 군이 안 시킬게. 저 언니 분이 막 뭐 할 때 그냥 자식 웃음만 주면 됩니다. 자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 아빠 살아있네. 자 그러면 한빈이 우리 한빈이야 그래 자 다음 자꾸 깜빡깜빡 그래요 왜 아 은열 있잖아요 저는요 엄마랑 아빠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왜냐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에는요 엄마랑 아빠가 늙어가지고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근데 그 나중에는요 더 깜빡깜빡해서 아들도 까먹으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깜빡깜빡해요? 아빠는요 지갑을 10번 넘게 잃어버렸고요 은행기계에서 돈 찾으려고 했는데 카드만 뽑고 돈은 그대로 두고 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가서 돈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그리고 저번에는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엄마랑 제가 차에 안 탔는데요 아빠 혼자 차에 타서 쨍! 출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있냐고 전화하니까 아빠가 아! 깜빡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엄마랑 저랑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얘기는 정말 코미디에서나 나올 얘긴데 그게 순간 내가 아 어디 가고 내가 혼자 가고 있는 거로 그냥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낚시하러 가셨는 줄 알았죠? 네 항상 블루 낚시 가니까 문 닫고 고속도로 이렇게 올라탔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 오고 어디냐고 근데 거기서 차를 못 돌리잖아요 그 대교 건너서 송아가이신가? 그 송아가이시 빠져서 다시 넘어와서 어우, 한참 걸렸어요. 횡단도에 건너편으로 가서 좀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태우고 다시 아 그때는 정말 제가 제 스스로도 야 이건 아닌데 자식하고 마누라를 놓고 야 근데 왜 그래요? 애엄만 더해요 그래요? 엄마도 그래요? 네, 엄마는요 맨날 가스불에 냄비 태우고요 마트에서 뭐 산 물건은 거기에다가 놔두고 와요 그리고 언제는요 자동차를 어디에다가 댔는지 깜빡해서 3시간 동안 주차장 안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 엄마가 남의 차 앞에서 자꾸 차 키를 삑삑 누르면서 아 왜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하면서 막 화냈어요 그리고요 또 저번에는요 아파차 타고 집에 가는데요 엄마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막 지갑을 열면서 아빠한테 만 원을 주고 내렸어요 엄마가 채식한 줄 알았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옆에 계속 졸았어요 집에 다 왔죠 주차장에 그리고 문 소리 나고 뭐하고 띵띵띵 소리 나니까 이러더니 만 원을 주더라고요 진짜 택시인 줄 알았대 택시인지 그럼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머리 좋아지는 약 사줄게 알겠어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재산 안 물려줄 거야 아, 예. 요 얘기할 때 어색한다는 얘기죠 가인 저희 엄마는요 항상 저한테 가윤아 엄마는 절대로 가윤이한테 재산 안 말려줄 거야 그러니까 가윤이도 대학 가면 등록금도 가윤이 혼자서 내야 돼 이러세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제 친구들 중에서 벌써부터 대학 등록금 걱정하는 애는 저
대학교 높은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없을 거예요.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